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특강이 개최됐습니다. 황올구 시민대표회의와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청렴회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첫째 주 강남구 주간뉴스입니다. 지루했던 겨울이 지나가고 어느덧 공기 중에서 봄이 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3월 초에는 꽃샘추위로 감기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꼭 겉옷을 챙겨 아침 저녁으로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3월 첫째 주 주간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공동 관심사와 지역 과제를 실행하는 마을 모임을 발굴 지원해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 지난 26일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26일 대치 문화센터에서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공동 관심사와 지역 과제를 실행하는 마을 모임을 발굴 지원해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마을 공동체에 관심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 소개와 안내를 하고 참여하는 방법과 관련된 질의 및 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2월 25일부터 3월 12일까지 마을 공동체 주민 공모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제출된 마을 공동체 주민 공모 사업의 엄격한 심사 후 4월부터 10월까지 선정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남구는 앞으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강남구는 구직자에게 우수기업이나 유망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5일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특강을 개최해 구직자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 취업의 팁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25일 청담 평생학습관에서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특강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취업 준비를 위해 실질적인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개최됐는데요. 특강은 하창환 헬로우 컨설팅 대표가 올해 취업 트렌드 및 중장년층 취업 정보 등 구직자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 취업의 팁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강남구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우수한 인재를 추천하고 구직자에게는 우수기업이나 유망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센터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중장년 취업 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강남구와 몽골 울란바토르시의 황올구 시민대표회의 의장 등 대표단이 상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0일 우호교류 체결식을 갖고 강남구청장과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2일 강남구청 본관 3층 제1회의실에서 황올구 시민대표회의와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시의 황올구 시민대표회의 의장 등 대표단이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해 양 도시의 상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강남구에 방문했습니다. 먼저 강남구의회에서 우호교류 체결식이 열렸고 이후 강남구청을 방문해 강남구청장과의 간담회가 진행되었는데요. 간담회는 강남구 및 황올구 현안사항 등 의견 교환을 하고 선물 교환 및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강남구와 황올구는 상호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건전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해야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강남구에서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복지시설을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청렴 회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7일 청담 평생학습관에서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청렴 회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실무를 숙지해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복지시설을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실시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70개소 회계 실무 담당자 및 시설 담당 공무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영덕 목동종합사회복지관장이 사회복지시설 회계의 기초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예산 전용 및 추가 경정 예산 편성까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남구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사회복지시설이 건전하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시설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정한 사회보장급여의 관리로 복지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입니다. 강남구가 팀당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 80개 팀을 3월 12일까지 접수받습니다.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은 6개의 사업 분야로 참여 희망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지원하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강남구가 관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부터는 월 보수액 210만 원 이하 근로자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지원 대상이지만 공동주택경비와 청소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나 4대 사회보험공단지사 및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들의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를 운영합니다. 주민들의 자전거를 무상 수리해드리니 필요하신 주민들은 일정을 참고하시고 해당 날짜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순회 일정과 동주민센터 연락처는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는 각 동주민센터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인정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따뜻한 봄날 가족들과 함께 문화의 향연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가오는 7일 저녁 7시 30분 강남구민회관 공연장에서 강남문화재단의 클래식 품격 콘서트를 개최하는데요. 비엔나에서의 인사라는 주제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작품과 비엔나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두 연주자를 초청해 멋진 공연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무료로 열리는 만큼 부담 없이 많은 구민들의 관람 바랍니다. 이상으로 3월 첫째 주 강남구 주간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